요즘 대구 시내 중심가와 식당가는 저녁 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손님 구경하기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숙박 음식과 같은 비제조업 분야 경기가 대구 경북에서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서민들에게는 휴가철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숙박, 놀이, 음식업 분야는 손님이 크게 줄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문도 많이 닫고 문을 닫더라도 고정비는 또 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로 놓고 가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 많이 닫을 겁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7월 대구경북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1.1로 6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89.5로 13.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업황지수의 경우 61로 6월보다 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초 70이던 업황지수는 53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한몫했다지만 대구의 경우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이 서비스업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업에서 내수 부진이 이제 자금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재료값이 올랐는데도 음식값을 비롯한 판매 가격 자체를 올리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된 탓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비제조업의 매출 자체가 한 달 사이 18포인트나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코로나 때 대출받은 원리금까지 갚느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자는 갚더라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